성령의 활력이 장안을 뒤흔들며 역동하는 축복의 마당이 있다. 이 나라 젊은의 욕의 상징들이 한데 어울려 어깨 걸고 한판의 큰 마당굿을 벌리는 청춘의 대향연, 환희의 페스티벌 정기 고연장. 지축을 박차고 고요하는 안암골 호랑이, 하늘을 가르며 비상하는 신촌골 독수리. 우리는 언제나 믿어온 동지, 영원한 맞수다. 어둠 속에 횃불 들고 결의 앞길 밝힐 때와 밝아오는 광장에 한대 얼려 춤출 때, 언제나 앞장서는 우리들은 영원한 동지인 것이다. 1905년 창립된 보선전문을 모체로 하여 오늘에 이른 고려대학교, 1915년 연희전문의 창립을 모체로 하여 오늘에 이른 연세대학교, 양교는 각기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이 나라 근대화의 원동력이자 동양의 구실을 해왔다. 그동안 경극의 가시밭길에 비유되는 대학사를 엮어오면서도 대학의 권위와 품위를 굳건히 지켜온 이 나라 사학의 명문 쌍벽. 오늘은 이 자랑스러운 두 대학이 선의의 경쟁을, 한판의 놀이굿을 힘차게 펼치는 축제의 날이다. 친애하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전체 연세가족, 고대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온 민족의 뜨거운 성원과 갈채를 받으면서 연면이 이어온 양교 친선 정기전의 빛나는 전통에 따라 이 민족의 위대한 활력을 상징해온 우리 젊은 생명의 뜻있는 향연을 펼쳐나가기 위해 여기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되었던 우리 정기전도 올해에는 그 정상을 되찾아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된 것, 무엇보다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건대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양교는 영원한 승패를 떠난 슬기와 예지의 대결, 그리고 조화에서 우리는 참된 젊음의 자세를 배워 익히며,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양교는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거듭 나고 나는 것이다. 1981년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친성 경기대회 창단 우리 선수 및 응원단 일동은 본 대정신에 따라 정정당당히 싸울 것을 선서합니다. 힘을 상징하는 진홍색과 평화를 상징하는 하늘색의 현란한 교차, 원색의 대회전. 이곳은 지성과 야성의 차원 높은 종합 대결이 이루어지는 마당이다.
양교 종합예술의 차원 높은 경쟁이 이루어지는 광장이다. 승부에 경기에 이기고 지는 것은 다음 문제. 경기와 놀이가 합쳐진 한 판 한 판의 승부마다 멋들어진 예술을 창조하는 바로 이것이 고연전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가. 산하를 질주하는 호랑이의 기상과 독수리의 지략이, 젊음의 순수한 예지와 뜨거운 열정이 모두 한데 뒤엉켜 이루어진 대하모니 고연전. 이곳은 바로 용광로다. 활활 타오르는 젊음의 대향연이 뜨겁게 달구어지는 용광로. 이 속에서 하나로 용해돼 응집된 고대인은 잉태되며 고대 어른 이어져간다. 결전에 앞서 기량을 점검하며 선전분투를 다짐하는 고대인들의 임전태세는 늘상 든든하기만 한다. 1965년 정기 고연전에 속게 된 이래 80년까지의 전적은 7승 2무 3패로 고대가 앞서왔다. 그러나 81년은 고대 완패. 막강한 타력과 고화 선수층으로 구성된 야구부로서는 불운의 한 해였다. 강타에 의한 백구의 다이나믹한 굉음을 기대해왔던 고대인에게는 서운한 결전이었으나, 무엇보다 먼저 상대편 투수의 선전에 박수를 보내야 했던 한판 승부. 82년의 선전을 다짐해야만 했다. 쉴새 없이 간담을 녹이는 공방 속에 화려하게 끝난 멋진 한판이었다. 가장 열세라던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야생마처럼 코트를 누비며 적진을 헤집은 한판 경기. 고대의 힘과 투지 그리고 끈기가 집약돼 나타난 한편의 예술품이었다. 이민현의 완숙한 리드와 복병 최철권의 야투가 불을 뿜으면서 적진은 완전 교란돼 뜨겁게 달아올랐던 장충체육관.
1초의 여유도 없이 볼을 잡은 손끝 하나에도 사력을 다해야 하는 놈. 우리는 끝내 77대 76으로 승리를 얻어냈다. 이로써 농구는 5승 3무 5패를 기록 완전 호각지세다. 날렵한 스케이팅과 화려한 스틱 플레이는 사각의 빙판을 녹이며 묘기를 속출해낸다. 동대문 실내 링크를 가득 메운 열광적인 응원단의 함성. 본교는 특유의 투지로서 게임을 앞서갔으나 끝내 역전패. 애교로 보기엔 너무 노련한 노장들의 기교에 눌리고 말았다. 그러나 본교는 65년 이래 종합전적 8승 2무 3패로 단연 연대 앞서 있다. 첫날의 열기는 다음날 서울운동장 메인스타디움에서 더욱 고조된 양교의 놀이판으로 승화된다. 양교 학생들이 펼치는 멋지고 다양한 응원은 그 화려한 짜임새로 해서 고연전의 꽃으로 불리워진다. 세련된 미와 기교를 자랑하는 서구적 감각의 연대 응원단. 웅장한 힘을 과시하며 전통적인 우리 문화의 미를 강조하는 고대 응원단. 농악대의 질판한 놀이와 함께 조치원에서 익힌 고싸움 놀이는 하나의 악권이다. 그라운드 밖에 경기라고 일컬어지는 이 응원전은 경기의 승패를 초월한 한판의 축제로서 이제 그 뜻은 날로 승화되고 있다. 이 한마당 굿판에서 서로는 하나가 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고 양교의 모든 교우들 가슴 속엔 뜨거운 모교회가 확인되는 것이다. 부패하고 박력있는 남성 스포츠. 유감없이 발휘되는 스포츠 정신과 진사적인 매너로 인기를 끄는 럭비 풋볼.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매력 만점의 경기다.
만천 투지로 밀고 당기며 접전, 계속 리드하며 승리를 다짐했으나 끝내 종료 직전 리드를 빼앗기고 불운의 역전패, 아쉬운 탄성을 일으킨 한판이었다. 이로써 럭비의 종합전적은 7승 1무 5패, 한 발의 차로 앞서 있어 분발이 요청되는 금년이다. 기와 투지의 바로미터로 손꼽히는 고연전의 하이라이트 축구. 초록빛 그라운드에서 밀고 당기며 폭풍같이 질주하는 그야말로 박진감 넘치는 젊음의 야구. 공을 따라 움직이는 양교 응원단의 눈동자는 중천의 태양보다 더욱 뜨겁다. 묘기의 연속, 페어플레이의 아름다움. 결과는 0-0 무승부였으나 우정과 우위를 다짐하는 양교에 있어서 이 한판의 경기는 값진 끝맺음이었다. 총전적 3승 6무 5패. 고대 이겼다, 고대 이겼다. 만세 고려대학교. 불타는 야망, 젊음, 의욕의 상징 고려대학교. 민족과 함께 세계로 뛰는 안암의 호랑이. 모든 경기가 끝난 자리, 축제의 의미만이 남아야 하는 자리. 이 자리는 싸우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아니라 만나기 위해서 마련된 곳. 그래서 우리는 지금 모두 모두가 즐겁다. 모두 모두 이겼고 모두 모두 졌다. 오랜 전통 속에 성숙되어 온 우정을 확인하며 양교의 믿어온 동지는 이긴 자도 진 자도 없이 담대어 울려 만남의 기쁨만을 구가합니다. 이제 한마당의 뜨거웠던 열전의 순간은 가고 아쉬움을 뒤로 하며 양교는 또 다음 해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만날 것을 다짐하면서 석별의 인사를 나눕니다. 아듀 고려대학교, 아듀 연세대학교.